오늘은 친한 동생의 동네에 왔다. 동생이 잠깐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가기 전에 밥이나 한 끼 하려고 왔다. 말이 잠시지만 언제 올라올지는 모른다.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지 않나. 그래도 미운 정 고운 정 다른 놈이라 아쉽지만 푹 쉬다가 잘 올라왔으면 좋겠다. 지나가다 보면 저기 유명한 온정 돈가스가 나오는 이곳은 신대방 상거리역이다. 조금만 더 가면 오늘 갈 장소가 나온다. 여기서 하기로 했다. 일진아구찜 처음 오는 곳이다. 동생이 지나갈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아서 궁금했다고 한다. 들어가보자. 일단 메뉴판을 보면 가격은 좀 있는 편이다. 우리는 소짜를 시켰고 내장은 주문 안했다. 산지직송이면 심해에서 넘어오는 건가? 심심해서 농담 한번 해봤다. 농담이 심했다. 암튼 오랜만에 먹는 아구찜이다. 심히 기대가 된다. 기본찬으로는 오징어 초무침, 부침개, 과일 샐러드, 청포묵 무침, 그리고 미역냉국이 나온다. 아구찜이 나오기 전에 부침개에 소주 한잔하고 있으면 된다. 부침개는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소주 한잔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청포묵 무침이 너무 맛있다. 무게 김이 묻혀져 있는데 뭔가 담백하면서 짭짤한 맛이 기가 막혔다. 묵묵히 먹고 있던 내 얼굴이 활짝 피었다. 기본적으로 반찬은 다 괜찮았다. 우리는 청포묵무침을 한 번 더 리필하고 모든 안주들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나왔다. 드디어 아구찜이 나왔다. 양도 생각보다 많고 콩나물보다 아구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고이는 비주얼이다. 아구도 아주 크고 실한 것이 상태도 좋은 것 같다. 우리는 약간 매운맛으로 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매콤하긴 했지만 부드럽고 깔끔하니 아주 맛있다. 그리고 먹다가 느낀 건 아구는 뼈가 상당히 많은 생선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중 하나다. 연어 뼈 빼듯이 손으로 아구뼈를 뽑아내는 게 일이었는데 미리 손질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아구는 그런 뼈가 거의 없다. 맛있는데 먹기도 상당히 편하다. 원래 이거 실뼈 같은 거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발라놨는가? 없다. 이게 다 발라져 있다. 발라놨지. 일부러 발라놨지. 그죠? 원래 이런데 뼈 같은 거 많은데 없다. 그죠? 이게 맛있는데. 물컹물컹한 느낌이지만 쫄깃쫄깃 아주 맛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볶음밥을 하나 시켰는데 볶음밥을 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신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양념에 버무려 먹으면 더 맛있다. 얼마 안 남은 아구를 싹싹 볶아먹었다. 간만에 진짜 맛있게 아구를 먹느라 소주를 많이 못 마셨다. 사실은 어제도 너무 많이 마셔서 오늘은 참았다.